자, 오늘 에스겔서 33장입니다. 에스겔서가 총 48장까지 돼 있죠. 33장부터 48장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얘기예요. 네,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본다면 1장부터 3장은 그 에스겔이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선지자로서의 그 사명을 시작을 하는 그 단계에서의 그 배경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4장서부터는 4장까지죠. 거기서는 이스라엘 자체의 문제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25장에는 아주 가까운 그 인적 그 같은 민족이었죠. 예를 들어서 암몬이라든가 모압이라든가 뭐 블레셋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 이후에 두로에 대해서 3개 장을 거쳐서 말씀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애굽에 대해서 가장 큰 영향력 있는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제 33장서부터 맨 마지막 48장까지는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영적으로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생각을 하시겠죠? 첫 번째는 물론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유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지만,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우리들의 내적인 문제를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고자 경계하시고자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우리 앞에 내세우시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외적인 것들에 대해서, 즉 두로라든가 애굽이라든가 그 외에 바로 이스라엘 주변 국가에 대한 징계 또는 멸망 예고에 대한 그 예언에 대한 것들은 바로 나의 외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외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3장부터는 그 회복되는 게 뭐냐면 이제 영적인, 내적인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48장까지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시작하는 이 33장의 내용들이 우리의 회복을 얘기할 때 가장 처음 말씀을 하시는 거라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잘 살펴볼 필요가 있죠. 자, 그런데 33장 내용은 뭐냐면 처음에 파수꾼 애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파수꾼, 경비병이죠. 근데 이 파수꾼을 두는 목적은 뭘까요? 예나 지금이나 다 똑같죠? 오늘날에도 경비를 두잖아요? 그런데 이게 바로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위험으로부터, 적으로부터 자기를 안전하게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세워서 또는 다수의 사람들을 세워서 자기들의 그 커뮤니티,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그러한 바로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파수꾼을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외적으로만 두실 생각 하지 마시고, 제가 내용 중에 이 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살펴보시면 돼요. 자, 33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고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땅 백성이 자기 중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칼이 그 땅에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나팔 소리를 듣고는 경비하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재앙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그가 경비를 하였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여기까지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예화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파수꾼을 둔다 이거야. 근데 그 파수꾼이 나팔을 부어. 나팔 분다는 건 어떤 위험이 닥쳤을 때 적이라든가 또는 어떤 공동체에 있어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그 경비를 세우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경비인 그 파수꾼이 나팔을 부는데도 그
그 경고하되 상전이 부는 거. 나팔을 부는데도 듣지 아니하고 일어나서 경비하지 아니하면 준비하지 않으면이에요. 사절이 보면 경비하지 아니하면 이란 얘기 뭐냐면 적이 지금 당장 쳐들어오려고 하는데 준비하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당연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5절이 혹시 5절이 보면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라. 이게 뭐냐면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내적으로 내가 바뀌지 아니하면 결국은 간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으로 얘기하면 영생이란 말이에요. 내가 눈을 뜨지 아니하면 그 영생길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좀더 바꿔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선과 악에 대해서 잘 말씀을 드려서 아시겠죠, 여러분? 선이라는 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 생각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그게 바로 선이에요. 악은 뭘까요? 악은 하나님의 말을 들으려 하지도 않아요. 자기의 고집을 피면서 하나님을 알려고 또 하지 않을 뿐더러 쳐다보려고 하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악이야. 즉 하나님을 모르는 것, 그게 악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지금 뭐예요? 하나님을 알라고 파수꾼을 보냈는데 그 파수꾼이 나팔을 불어서 깨우쳐도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니 들었어도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자, 6절 한번 보실까요?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며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 임하는 칼, 그 위험에 당했다라는 거예요. 재앙을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대한 재앙바가 되어지니와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니까 이건 비유로 얘기하는 거지. 6절에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해요? 경비하지 않아서 당하는 어쩔 수 없다. 그건 자기 죄악 중 자기 죄악으로 인해서 죽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책임이 있다는 거죠. 파수꾼을 세워서 나팔 위험이 다가올 때 그걸 깨우치게 할 의무가 있는 자가 파수꾼이에요. 근데 그걸 자기 의무를 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바로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파수꾼에게 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할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 파수꾼이냐?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자,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가 파수꾼이 돼서 우리는 나팔을 불어야 된다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첫 번째, 겉으로 표면상으로 보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나 자신이 각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파수꾼은 파수꾼의 그 임무를 각성해야 경비를 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도 보시면은 군인들이 육지고 바다고 하늘이고 다 지키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그냥 살면서 하니까 뭐 군대 안 갔다 오신 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계속 24시간 경비를 쓴다고요. 바다도. 바다도 함정에서 계속 우리나라를 지켜요. 배들이 항해를 하면서 적들이 있나 없나 계속 레이더를 돌려가면서. 육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바로 그 파수꾼이 자기의 의무를 다해야 국민들이 안전한 삶을 살수 있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영적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6절에서도 보면은 자기 죄악 중에서 제한받았다. 그 뭐냐면 자기의 죄로 죽었다 이 소리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그 얘기거든요. 네가
나의 뜻을 알고 깨달아서 네가 돌이키면 너는 살겠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뭐 살고 죽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그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자꾸 오해를 하니까, 이 인생이, 내이 육신이, 이 죽는 걸 갖고 자꾸 두려워하는데, 아니에요. 육신은, 제가 지금 감기가 걸려서 독감이 걸려갖고 목소리가 이렇게 안 좋잖아요. 이거는 며칠 있으면 또 나아요. 그러니까 크게 문제가 될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숨이라는 것, 우리의 건강이라는 건 좋았다가 나빴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속은, 이 우리의 삶은 크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함을 깨닫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나의 삶, 나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목표를 세우고 그 목적에 따라 내가 나아가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여기 파수꾼이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나라의 군인들이 나라를 지켜서 국민들이 평안한 삶을 살수 있게 지키는 것처럼, 그들이 이 의무를 다하지 못할 때 우리는 그냥 죄에서 내 죄의 대가로 죽는 것뿐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파수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아. 즉 위험이 와도 경고하지 않아서 내가 당해. 그렇게 되면 내가 당하는 거는 내 죄가 있으면 그 죄로 인하여 죽는 것일 뿐인데, 영적으로 얘기하면 파수꾼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모두가 다 파수꾼이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 깨닫지 못하면 전혀 자기에 대한 책임 의식을 못 느껴요. 책임 의식을 못 느끼는 건 파수꾼의 힘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실까요? 자, 그러면 내가 나에 대한 파수꾼이 뭘까요? 깨달으려는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마음이, 하나님께 가고 싶은 마음이, 그게 바로 파수꾼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될 목적,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은 뭐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우리가 죄라는 건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게 죄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사람이 아닌 파수꾼으로 주신 것은 바로 성경이란 말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내 마음을 깨닫게 하는 것, 그게 나팔이에요. 그게 나팔 소리. 요한계시록에 가면 계속 나팔 소리 나오죠. 일곱 나팔 나온단 말이에요. 그건 바로 뭐예요?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표현이고 비유란 말이죠. 여기서도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세요. 자, 7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지금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사명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사명자가 아니더라도 내게 적용하면, 내가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시대도 보면 너희는 그들이 듣든지 말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전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해야 돼요. 임한다는 건꼭 이렇게 에스겔처럼 환상으로 또는 나타나셔서 말씀으로 전할 수도 있지만, 우리들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깨달으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한테 전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참 복음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요. 왜? 우리들은 외형적인 것들만 자꾸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인생만을 중요시 여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선이 되지 않고 항상 자기가 우선이 돼요. 우선 내가 기뻐야 되고, 우선 내가 뭐든지 해야 돼. 그래서 제가 항상 인간은 이기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간은 변할 수가 없어요. 변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하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나도 안 변하는데 어떻게 변하게 해요?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무시로 기도하라. 그 얘기 바로 뭐냐면 변할 때까지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밤낮없이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 생각을 하나님께로 향해라 이거예요. 세상으로 향해 있는 내 생각을 바꿔라. 돌이켜라. 그런데 요즘에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깨닫지 못하니까 잘 못해요. 그러니까 자꾸 외적으로 또 잘못 가리켜서 그걸 잘못 받아들여 갖고 자꾸 오해를 해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자, 좀더 성경에서 설명을 해요. 8절에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은 뭐죠?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 악인아, 너는 정녕 죽으리라 하였다고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이거 뭐냐면 깨달은 사람이, 아,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깨달은 사람은 그 길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그냥 모르고 죽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교회에 수십 년을 다닌다 할지라도 모르면 그냥 자기 죄로 죽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 그런데 그 책임은 누구예요? 다 손에게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깨달으면은 전할 의무가 있는 거야. 그러나 깨닫지 못하면 전할 수가 없죠.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중에서 쇠패하게 하리니 어찌 능히 살리오 하거니와 이 얘기는 뭐냐면 백성들 자기 자신이 아 나는 죄가 많어 이거 안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가 이미 있다 이거예요. 나한테 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살수 있겠냐라고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는데요?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그래서 우리는 죄와 악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지금도 11절의 말씀이 뭔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니까요. 그럼 여기 악인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 그냥 죽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길 바라시는 거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가 돌이켜 떠나서 살아. 사는 건 뭐예요? 죽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게 죽는 것이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사는 것이. 네. 그러니까 사는 나라, 영생,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영원히 죽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게 영원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하는 삶과 죽음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삶과 죽음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오는 자는 사는 것이고 내게 안 오면 죽는 것이라고 얘기하세요. 그럼 뭘까요? 영적인 걸 얘기하는 거죠. 육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는 육에 매달려서, 육에 갇혀 있어서 자기의 영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몰라도 그냥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고 그 길에서,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거를 내가 기뻐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족속들아 이러죠. 이스라엘 족속이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 족속이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스라엘 족속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전체 하나님의 사람들의 대표예요. 민족이고 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이게 무슨 말씀이죠? 깨달으라는 얘기죠. 생각을 바꾸라는 얘기죠. 생각이 안 바뀌면 절대 안 돌아가요.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자신도 내가 문을 열지 않냐면 안 바꾸신다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는 게 바로 내가 거듭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냥 지식으로만 깨닫는 게 아니고 나의 영으로 깨달아야 돼. 영으로 깨닫는 게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전에는 전부 형식이라고. 의식. 하나님은 그 의식과는 전혀 상관이 없으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날, 아니, 앞으로도, 미래에도 계속 그렇게 해나갈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런 교세를 퍼뜨린다. 기독교를 난리 전, 뭐,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는 그것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감동시키셔서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해야겠다라고 마음먹고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자, 12절 보실까요?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이 의로 인하여 살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일일까요? 이 크리스천들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내 민족,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하라 이거예요. 의인이 범죄하는 날. 의인은 뭐라 그랬죠? 의인. 하나님. 뭘 아는 게 의인이란 말이에요. 악인은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 모르는 자들. 그러면 네가 하나님을 알아. 근데 범죄를 내가 하. 범죄는 뭐죠? 하나님을 알면서도 세상 길로 가는 자가 범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치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냥 이 세상에 사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장이야. 나를 바꾸시기 위해서, 나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내게 주신 은혜의 장이에요. 거기서 내가 깨달아져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게 범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의가 구원치 못할 것이오라는 거는 자신의 의야. 자기가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교회는 수도 없이 다니고 예배한다고 맨날 그러면서도 악에서 돌이키지 않는 자.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 교회 왜 다녀요? 자기를 위해서 다녀. 가서 교제하고, 친교 나누고, 외로움을, 덜고, 자기가 구하는 것들을 빌고,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돈 벌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뭐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 그러니까 기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지. 언제 세상 것을 구하라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의 교회들이 어때요? 전부 세상 것 구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런 사람 많지 않아요. 말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한대. 아이, 근데 속으로는 전부 자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냥 형식적으로는 입에 발린 말만 하는 거야. 자, 보십시오. 그래서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인하여 살지 못한다. 여기에 의인은 뭐냐면 가짜 의야.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 그게 자기의 의야. 그래서 13절에, 자, 또 비유로 또 말씀 좀 풀어주세요.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하나님께서 네가 교회에 왔어 그럼 네가 이제 하나님을 믿겠다 그랬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의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 중에 곧그 중에서 죽으리라. 지금 하늘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죽으리라 그래요. 살리라가 아니라 처음에는 의로 인하여 살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의인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나니 하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인이라 칭하시는 거예요. 칭한다고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죄는 여전히 갖고 있어요. 내가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죄인이지 절대 의인이 아니라고. 의인이 되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려고 하는 자가 의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의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비로소 참 의인이 된 거야. 그럼 의인은 누구일까요? 온전하게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살아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대표성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구도 몰라요. 죽어봐야 알아. 얼마나 답답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면 하나도 안 답답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면 바로 내가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자기의 것이 애착과 정욕이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가면 그 애착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지. 14절 보세요. 근데 악인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반대로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가 돌이켜서 너 죽으리라 그랬는데 그 악인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마음속으로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기의 죄에서 돌이킨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고 의를 행해. 여기서 의를 행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 행하게 그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전당물을 도로 주며 약탈물을 돌려보내며 세상에 율례를 준행하여 다시는 죄악을 짓지 아니하면 그가 정녕 살고 죽지 않으리라. 이게 뭐죠? 형식적인 것들. 전당물, 뭐라죠? 억탈물. 이건 세상에서 얻은 그러한 재물이나 지위를 말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건 뭐냐면, 목적과 뜻이란 말이에요. 세상에 있는 그 뜻을 다 보내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했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가치를 갖고 있는 건 그건 세상 걸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과 어울려서 살고 세상의 가치를 쫓고 사는 거 충분히 이해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삶이, 인생이 진행되어 가면서 점점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한 건 그냥 이 세상에 있을 때뿐이에요. 그 전당물. 남의 것들을 내가 아무리 빼앗아서 내가 부자가 된다 할지라도 나의 영적인 마음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은 세상에 다 내려놔야 돼. 점점 살아가면서 욕심을 버려야 돼. 애착과 정욕을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생명의 율례를 주잖아요. 생명의 율례라는 건 율법을 지키고 그게 아니에요. 생명, 살아있음. 그러니까 내 생각이 변하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안 변하고 어떻게 돼요? 그대로 있으면 그 죄에서 죽는 거예요. 의인. 자, 너를 의인이라 하자. 너는 의인이라 내가 살리라. 그 처음에 이제 막 마음이 바뀌어갖고 막 교회 가고 뭐 하나님 찾고 막 성령님 만나갖고 막 해. 아무리 네가 성령님을 만나고 뭐 한다 할지라도 네가 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아니 네 인생이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뭐 하고 한다 할지라도 네가 죄를 지면, 여기서 죄는 뭐죠? 세상 것을 쫓는다면 살지 못하리라.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12절에. 근데 반대로 죄인이라 할지라도
마음이 문을 열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즉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목적이 바뀌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살리라. 어떻게? 생명의 윤례를 주냐. 그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 생명의 윤례는 어디 있어요? 성경이, 성경. 성경을 자꾸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맨 말미에 보면 그가 점령 살고 죽지 않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6절. 그의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며. 네.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은 기억지 아니하리라.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엄청난 죄를 짓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그 교도소에서 변화된 사람들이, 실제로 변화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변화되어서 참 변화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일반 세상 사람들이 눈으로 봤을 때 그들을 판단을 해요. 근데 우리들은 판단할 수가 없어요. 왜? 겉모습을 보고 모르거든. 사람의 속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그 사람이 말하지 않으면 알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냥 맨날 웃으면서 네네 그러면은 여러분 제 속을 어떻게 알아요? 대화를 함으로 인해서 저 사람이 지인 참저 자기의 속을 얘기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서 하는 거지. 감추거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서는 외식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고한 척. 아주 참된 신앙인인 것처럼 얘기하고, 열심히 교회 가고, 밤낮으로 기도하는 척하고, 기도도 기도답게 해야 돼. 그래서 마태복음 5장 자석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 기도, 금식, 그쭉 나오잖아요. 6장서부터. 마태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시간 날때 다시 한번 보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 참된 하나님을 알라고 기록을 해놓은 글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깨달아 아는 사람들만이 변화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16절 보세요.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않는다. 그러면 악인도 희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죽는 걸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깨달아서 하나님께 돌이킨 걸 좋아한다. 11절 말씀 이렇게.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사람들은 잘못 얘기해요. 악인이 당연히 죽어야 된다. 징계받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치 아니하신다. 그게 자꾸 잘못된 얘기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돌이키기를 원하세요. 죄인은 이 세상에 그 법을 갖다 어긴 사람을 죄인이라고들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죄인과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죄인의 뜻이 다르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아는 걸 바로 선인이라고 그러고 모르는 걸 죄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악인이라고 하시고. 자, 17절 보십시오. 그래도 너의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않다. 내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이 공평치 않다.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공평치 않다 그래요. 이게 뭐예요? 아, 내가 얼마나 교회에 열심히 헌신했는데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을 했는데요. 내가 얼마나 전도를 했는데요. 얼마나 내가 찬양을 불렀는데요. 그게 자기의 공치사만 막 해. 그래서, 아니, 어떻게, 교회에 이제 온지 얼마도 안 되는 사람은 구원받고, 나는 수십 년 됐는데 구원 못 받는단 말이에요?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세요. 이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라고 얘기한다 이게.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하세요. 실상은 그들의 길이 공평치 않으며 그들의 길이 공평치 않다. 이게 뭐예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게 공평하지 않은 거지.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 그게 공평하지 않다고 도리어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자, 그래서 18절 보시면요.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서 죄악을 지으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따라가면
아무리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죽을 것이요.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법과 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인하여 살리라. 여기에서 법과 의, 그냥 법은 윤례를 얘기하죠. 의는 뭐예요? 뜻을 얘기한다. 뜻. 정신을 얘기하는 거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그 말씀에 대한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해요. 그냥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을 잘못 알아들으면 너무 율법적이기 때문에 막 잘못 생각을 한다고. 대하는 것, 사람을 대하는 것도.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이라든가 많은 율법에서 나오는 것, 하지 말라 하는 것들은 나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잘못된 생각을 버리라는 뜻이지, 정말 바깥에 대고 그렇게 하려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르마냥이를 돌로 쳐라. 그러니까 정말 돌로 치려고 그래. 그게 아니라니까. 그 모습을 보고 가늠하지 말라는 것이고. 더 영적인 건 나의 뜻을 바라보고 내 뜻대로 너희들이 생각을 키워나가야 된다라는 얘기지. 네가 세상에 가치를 주면 너는 세상과 가늠하는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야고보서에도 가면 얘기해요. 야고보서 4장 4절. 세상과 탐하는 것이 바로 가늠이라고. 근데 자꾸 크리스천들이 엉뚱한 소리만 하잖아요. 바깥에 있는 것들만 자꾸 얘기를 해. 이는 이대로 하면서.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강하게 얘기한다 하는 것은 그걸 보고 세상에 법이 있듯이 내가 이런 법을 만드는 것은 너희들이 이걸 보고 그리 악한 대로 행하지 말라는 뜻이지. 그거 행했다고 해서 하나님 죽여. 안 그러세요. 왜? 하나님은 돌이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떠한 죄를 지었더라도 여러분이 돌이키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신다니까? 뭘로? 하나님의 율례와 의로서. 그 율례가 뭐예요? 바깥의 행위예요. 율법을 아는 것, 그게 율례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의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도 그 얘기를 하는 거, 11조 얘기를 하면서. 정말 지켜야 할 의는 바로 내 마음의 의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바깥에 것만 자꾸 11조를 돈만 내는 걸 자꾸 얘기해요. 마음의 11조를 하자. 자, 19절 보실게요.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법과 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것으로 인하여 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는 것도 아니고, 아, 나는 50년, 40년, 30년, 아, 20년, 1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니, 이제 엊그저께 이제 좀 믿겠다는 사람이 막 눈물 콧물 흘리고, 막 기도하고, 막 회개하고, 막 그래. 그걸 보고, 그것도 시기하고 비판한다고. 딱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죄를 져도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도리어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21절 보시면요. 우리가 사로잡힌지, 이제 상황을 조금 바꿔서 말씀하십니다. 사로잡힌지 12년 10월 5일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야 말하기를 그 성이, 여기 성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이 12년이라는 건 BC 585년. 예루살렘이 586년에 멸망했잖아요. 585년이 뭐예요? 1년 지났어. 지금 에스겔이 있는 곳이 바벨론이잖아요. 그 바벨론에 있는 사람이 지금 1년 정도 있다가 들은 거야. 그 소식을, 멸망한 거를. 그때까지도 몰랐어. 왜? 멀리 있으니까. 아니, 오늘날 같으면 뭐 그냥 하루면 다 알잖아요. 하루 아니라 몇 시간이면 다 알지. 근데 그 당시만은 알 수가 없잖아요. 아까 파수꾼 세운 것도 요새 같으면 뭐 그렇게 하겠습니까? 옛날에는 눈으로 봐야만 지킬 수가 있으니까. 배든지 성이든지 파수꾼을 둬야만 적이 오는 걸볼 수가 있고,
경계할 수가 있으니까 경계병으로, 후병으로 세웠잖아요. 근데 오늘날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비유가 맞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바로 지금 한 1년 연합지 지금 지나갖고 내가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걸 알았어요. 그럼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래서 22절 보세요.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니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에 그 사람이 내게 나올 임시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예. 하나님의 뜻대로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게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하지 않은 말을 내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내가 무슨 은혜를 받았다고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할때 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지금 바로 얘기하잖아요. 에스겔이 그렇다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하시면 에스겔은 입을 닫았던 얘기죠. 23절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에스겔아 이스라엘의 황무한 땅에 거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지금 이스라엘의 황무한 땅이라는 그곳에 있는 자들 예루살렘 성에 있는 자들이에요.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중다한즉 많은즉 더욱 이 땅으로 우리를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라고 잘못 생각한다. 요 말은 바꿔서 말하면 뭐냐면 우리가 열심히 짓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어. 신앙 생활을 열심히 했어. 그러니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받아들이실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야. 이 사람들이 뭐냐면, 아니, 아브라함, 그 당시에 아브라함, 그 민족, 아브라함 민족도 없었죠. 그 당시에는. 아브라함이 있을 때는 불과 뭐 몇천 명 이내일 거 아니에요. 그러나 세월이 가면서 지금 몇백만이 되는 민족으로 바뀌었단 말이죠. 그럼 이 아브라함이 있을 때도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셨는데 우리에게 안 주시겠느냐? 기업은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천국 갈수 있느냐, 없느냐 그 얘기죠. 그럼 당연히 우리는 갈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말하라 이거예요. 에스겔한테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피 있는 고기, 피째 고기를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나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겠느냐? 기업이 될까 보냐? 하나님 그런 거예요. 네가 교회 그렇게 다닌다고 해갖고 교회 수십 년을 다닌다고 할지라도 그 얘기예요. 네가 피 있는 고기가 뭐예요? 세상의 가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가치를 너도 쫓으면서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냐? 그게 바로 우상들이잖아요. 우상을 향해 있으면서 사랑하는 사람과 눈을 맞춰야 되는데 엉뚱한 사람에게 눈을 맞추고 몸은 여기 있어. 그런데 마음은 딴 데가 있어.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 속에서도 많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 부정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다 아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런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남들에게 발각이 안 된다 그래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니까요. 26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믿게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이웃의 아내. 그러니까 내 아내가 아니야. 세상은 남의 아내지. 내 아내는 뭐예요? 천국이라니까.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칼을 믿는다는 건 뭐죠? 세상의 힘을 믿는 거예요. 세상. 그러니까 세상의 파워를 믿어. 그래갖고 그대로 막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엉뚱한 자기의 의만 드러내는 거예요. 너는 그들에게 또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들에게 부쳐먹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문역에 죽게 하리라. 예. 결국은 황무지라는 뜻도 여기서 들짐승한테 붙여먹는 거 산성 굴이고 뭐야? 세상 것에 있는 거, 빠져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하늘을 나는 새도 집이 있건만 나는 머리둘 곳이 없다. 그러니까 내게는 지금 뭘로 있는 돼 있다는 거예요. 황무지에 있는 거예요. 황무지는 하나님의 뜻이 전혀 없는 것, 하나님의 열매가 전혀 없는 것이 황무지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이 온통 세상 가치, 세상 것들로 가득 차갖고 하나님하고 관심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다니니까. 그러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참석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음의 황무지예요. 들에 있는 자, 들에 있는 거죠. 빈들이 있고 어디. 예수님께서 왜 빈들에서 가서 설교하시죠? 의미가 있는 거라니까. 빈들은 마음의 광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황무지를 얘기하는 거야. 즉 세상에 있는 것, 하나님의 뜻이 전혀 없는 자들이 들에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를 쫓고 있는 자가 바로 들에 있는 자고, 그걸 좀더 말한다면 짐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름다워야지 짐승 같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 세상에서도 표현할 때 그러잖아요. 사람답지 못한 사람을 짐승이라고 그러잖아. 그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짐승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산성과 굴도 마찬가지잖아요. 산성도 요새 같은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굴이라는 건 뭐예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아주 짜여져 있는 곳이 굴이잖아요. 그들은 어떻게 돼요? 온역에 죽으리라. 결국 온역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잖아요. 결국 이 세상이 변하고 기후가 바뀌고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대로 주시는 거라니까. 우리들에게 처음에는 에덴을 주셨잖아요. 바깥으로 봤을 때 에덴, 안에 에덴 차치하고 그래도. 근데 그 에덴을 잘 보살피고 관리해야 할 자가 그대로 못하지 않냐고 자기 뜻대로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먹지 말라 한 것도, 딴거 먹, 다, 니가 다 관리하고 니 마음대로 하되, 이거 하나만큼 하지 말아라 했는데 했잖아요.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결국은 여기 황무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전혀 없는 게 황무한 자예요. 29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그 땅으로 황무지와 놀라움이 되게 하고. 그리고 근데 이것은 황무지가 되고 놀라움이 된 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그렇게 말씀을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 보고 공평치 않다고 그러는데 너희 네가 공평치 아니한 거다. 왜? 하나님이 그 뜻대로 행하는데 너는 욕심이 많아갖고 한 발은 하나님이 두고 한 발은 세상이 두고 그게 공평치 않지. 하나님이 나한테 전심으로 마음을 주었으면 나도 하나님께 전심으로 마음을 주어야 공평한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내 눈을 쳐다보면 나도 쳐다봐야지. 딴 남자 쳐다보고 딴 여자 쳐다보면 그게 공평한 거야? 안 그래요? 공평한 거야? 비유로 말씀하신 거란 그래서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결국은 나로 인해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보고 자꾸 공통치 못하다 보니 결국은 네가 심판대가 되면 네가 어려움이 오면 네가 내가 여호와인지를 알리라. 이게 내가 여호와인지를 알리라는 내가 참 내가 진리인 것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야, 너의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진 문에서 너를 의논하며 각각 그 형제로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물론 외적으로는 지금 바벨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이 에스겔 선지자한테 가자. 가서 에스겔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자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조금 전에도 계속 말씀드린 거죠. 이게 교회라고, 교회. 오늘날. 교회 가보자. 그런 거예요. 무슨 얘기 하나 한번 들어보자.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라. 야, 그죠?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을 들어요. 그러나 그대로 행치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도 마음은 이욕,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닌 세상의 욕심을 쫓음이나. 그들이 너를 음악을 잘하며, 여기서 너는 에스겔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스겔 보고 음악을 잘하고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잘하는 자로 여겼다. 교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면 아주 아름다운 말,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으로 여겼다. 이런 얘기예요. 내 말을 듣고도 주행치 아니하거니와. 그러니까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전한다 할지라도 이들은 듣기는 듣되 어때요? 안 해요. 생각이 안 바뀌어요. 그리고 가치를 하나님께 주지 않는데 어떻게 주겠어? 안 주지.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3절입니다. 이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던 줄 압니다. 나중에 지나보면, 아, 그때 바로 에스겔이 참 선지자였구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진리를 원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가 중요합니까? 과거는 참고 사항이에요.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Now and here. 상담에서 나오죠. 게스탈트요법에 나와서.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현재 나의 생각, 현재 나의 노력, 현재가 바뀌면 미래가 어떻게 됐다? 보장돼 있어요. 그래서 과거는 참고야. 아, 내가 그렇게 왔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돼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지금 나를 바꾸면, 내 생각을 바꾸게 되면 내 미래는 열려 있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게 바로 열린 천국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